되시기를. 여기는 뭐 그 다니면서 상당히 난해한 게 도난사건 사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학급 분위기 해치거든요. 근데 도난사건을 해소하는 거 다행인데, 저는 그 목욕탕의 법칙. 목욕탕 창문 앞에 이렇게 열면 거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품은 뭐하지 않아? 책임지지 않는다. 상법 맥주. 철저하게 그렇게 가. 나한테 맥주. 아침에 저는 휴대폰하고, 휴대폰 주머니하고, 또 중요한 물건, 그걸 두 개. 이렇게. 선생님한테 내라.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지 마. 찾을 방법이 없다. 왜냐? 교실 안에 CCTV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이 쉬는 시간에 분명히 이동 수업 시간에 걔가 들어가 교실에 들어갔다 나온 걸 알아. 그런데 범인을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교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 그 자잘한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